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반값이고 방이 왜 그렇게 싸게 나왔어요? 그럴만한 이유가 좀 있어요. 그 방에 살던 여자가 자살을 했거든요. 아이고. 아, 유나 씨도 잘 아는 여자예요? 그냥 옆방 살던 여자예요. 그럼 조건은 좋은데 꿈자리가 사납겠다. 어떡할래요? 좀 찝찝하긴 하지만 워낙 싸게 나왔잖아요. 글쎄요,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? 난 창만씨 불도 안 들어오는 그런 데서 자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. 뭐 어디서 자든 무섭고 그런 건 없습니다, 저는.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무섭죠. 근데 결정을 좀 빨리 해줘야 돼요. 그건 알겠는데요. 방음기는 문제는 우리 카페 사장님이랑 상의를 해봐야 돼요. 아니, 사장이랑 전화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서요. 아, 그래도 내가 카페를 지키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훌쩍 떠날 수 없죠, 카페를. 아니, 약속 먼저 어긴 건 그 사람이잖아요. 돈도 준다 해놓고 안 주고. 내가 보기엔 그쪽은 날 샜어요. 아, 어쨌든 사장님이랑 전화 통화나 해봐야 돼요. 아마 며칠 안으로 전화 올 거예요.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결정할게요. 그 사이에 방 나갈지도 몰라요. 뭐 나가면 뭐 할 수 없죠. 근데요, 왜 나한테 방 구해주려고 하세요? 그냥 딱해 보여서요. 아, 딱해 보인다. 아, 근데 있죠, 전 남한테 동정적으로 보이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. 자존심 상해요. 아니, 그렇게 느꼈으면 내가 미안하고요. 내 눈 보고 솔직히 얘기하세요. 나한테 뭐 마음이 뭔가 강하게 끌리는 게 있었죠. 이 아저씨 봐, 사람 잡겠네. 나 정말 아니거든요.